아, 여기가 성남시 이제 위례동이에요. 뭔가 되게 깔끔한데 분위기가. 그죠? 아파트도 많고 힐스테이트 위례 아파트가 여기 있네요. 초중이 같이 있느냐도 되게 크고 이게 집값 차이가 나는 게 되게 영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근데 되게 쾌적한 것 같아. 맞죠? 이게 숲처럼 이렇게 나무 되게 많고 맞죠? 옆에. 되게 잘 됐다. 너무 좋다. 여기 위례 한비 초등학교. 여기가 위례 자연의 내미한 입편한 세상입니다. 여기 위례 한비 초등학교 완전 초품아. 이렇게 되어 있고 저쪽 편에 중학교도 있고 앞에 고등학교도 있고 있죠. 초중고가 완전 다 끼고 있네요. 여기 요 아파트는 그냥 길 하나 건너면 학원가. 근데 다 이용한다 그쵸? 다 바로 학원가. 너무 좋다.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는 그렇게 돈을 안 아끼잖아요. 그런 곳에 살고 싶어 하니까 교육열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 학원이랑 수학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이쪽에 병원이랑 음식점 사람들 필요한 것만 다 있어. 유흥상권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 자이를 진짜 좋아하는데 특히 여자분들이 자이 브랜드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그거 있어. 약간 자이 부심. 자이 부심. 자이 부심. 나 자이 살아요. 진짜 자부심. 그래서 그냥 비싼 아파트 있어도 자이가 좀 더 비싼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볼 때는 약간 그런 것도 감안하면 좋더라고요. 저도 자이 최근에 저 대구 제가 남산동 쪽에 신장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자이가 있는데 진짜 놀랐어요. 조경신장 진짜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 여기는 산성역 포레스티아입니다. 요거죠. 그쵸? 아주 좋다. 뭔가 다르네. 깔끔하다. 와, 저거 여기 좋죠. 예쁘다. 산성역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역세권이고, 아파트도 신축이고, 여기까지 이어지네요. 이렇게 산성역 푸르지오. 이게 여기 도안 중 1구역, 1구역인데 철거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요 지금 요 기중에서는 제일 좋은 곳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도안중 2구역도 있는데 거기는 너무 초기고 여기가 속도가 확실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르막길 여기가 진짜 오르막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만약 이런 데서 평지로 되는 곳이 있으면 되게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롯데캐슬 아파트. 근데 여기랑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선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갈수록 높아지는 그 앞동이 로얄동이겠다. 그쵸? 여기 가깝고 그나마 오르막이 덜 하니까. 와, 큰 도로 안 낀 곳.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 곳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조망이 너무 좋은 곳이면 조망이 잘 나오는 곳. 그게 로얄이고. 예를 들어서 바다 바다 뷰라던가 아니면 산 어떤 뷰가 너무 좋은 뷰가 나오면 공원 뷰라던가 또 그게 좋으면 또 그게 또 로얄이고 약간 그 단지의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좀 우리가 어렵잖아요. 네네. 판단하기가. 그러면 거기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 소장님한테 여쭤보면 다 얘기 잘해주세요. 여기서 로얄동이 어디예요? 물으면 얘기 잘해줘요. 그렇게 들으면서 또 참고하고 그럼 여기가 그래서 로얄동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번 판단해보는 거죠. 도서관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바로 옆에. 저 진짜 로망이 집 앞에 도서관 있는 게 로망이었거든요. 너무 도서관을 좋아하니까. 그죠? 너무 좋다. 바로 옆에 걸어서 그냥 갈 수 있고. 와. 근데 여기 상권들은 진짜 오래됐죠. 안쪽에 보면 진짜 옛날 상권들 이렇게 다 돼 있구나.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맞죠? 무슨 왕국이다. 와, 여기. 와, 대박인데? 왕국입니다, 여러분. 나 진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와, 진짜 대단하네. 여기 로얄동이랑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네네네. 크잖아요. 그쵸? 여기서 진짜 세대수가 많으니까 잘 봐야 되겠다. 근데 입주할 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진짜? 전세 맞추고 막. 그런 거 진짜 힘들었겠다. 그랑매정. 금광. 빛광자. 뭔가 의미를. 금광? 그랑매정은 좀 안 하네. 금광보다 금빛 훨씬 예뻐. 그러니까 금광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금빛으로 했구나. 뭔가 다 그게 있어. 와. 근데 파트 진짜 많이 들었어요. 여기가 북단선이 지나갔잖아요. 북단선 보니까.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으니까. 공원도 너무 잘 돼 있다.
어, 예쁘다. 정말 임장사님 느끼는 게, 네. 동네 동네마다 딱 분위기,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쵸? 분위기가 되게 있어. 그 동네의 분위기. 보면 뭐 학군 좋고 학원과 잘 돼 있는 데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유흥시설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보면 대구도 보면 범어사동, 광주 봉선동, 울산의 신정동, 옥동 이런 데도 보면 그냥 아파트 있고 학원과 학교 그냥 그게 다 우리 애들이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거기잖아. 내외한 자연스럽게 그냥 공부할 수밖에 없는 진짜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소득이 올라갈수록 교육에 대한 그 교육력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대 교육을 더 좋은 환경에 시키고 싶다. 그런 게 되게 강하잖아요. 맞아요. 여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집을 살 때 내가 다른 거 모르겠다 했을 때는 진짜 학군 학원과 좋은 동네만 봐도 실패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니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애들이 좋은 환경에 싣고 싶으니까 그런 동네만 봐도 실패는 안 하죠.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하고 계속 이상한 호재에 혹해가지고 사거나 하면 또 후회하고. 맞죠? 그러니까 신기 초등학교고 여기가 느티마을 어린이 공원입니다. 린 이주 확정됐다고. 그러니까 분당에 리모델링 그거 한다 했잖아요. 그 여기는 확정됐구나. 이렇게 되네. 아. 어, 여기 아파트 사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넓으니까. 네, 종강간격이 넓으니까 나무도 너무 많고 그냥 여기 걷는데 20분 걷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사람들이 근데 매일매일 그냥 이 길을 걷는다 생각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따로 어딜 안 가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그 어디 그 어린이 대공원 온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차도 안 다니니까 애들이 안전하게 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맞아. 너무, 그니까 아이들이 키우기 진짜 좋다는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또 이쪽에 또 이제 뭐 리모델링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되게 기대되는 것 같아요. 와, 카카오랑 이쪽에 쭉 보면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저쪽에 있습니다. NC. 네, NC 소프트도 있습니다. 안내. 네. 너무 좋습니다. 밥 먹으러 갑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오, 저 진짜. 음? 점심 위치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 여기 아파트 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식당 이쪽에 잡으셨어요. 밥 먹으러 갑니다. 저기 뭐죠?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초밥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19,000원짜리 오마카세 먹으러 갑니다. 네,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깔끔하다. 어? 시원하겠다. 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시원합니다. 풍교 프루지안 그랑드 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판교역입니다. 판교역이랑 완전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옆에 현대백화점 있고 저기 현대백화점 진짜 먹을 거 진짜 먹거리 식당 진짜 잘 해놨어. 너무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그런 맛있는 브랜드들이 디저트도 그렇고 디저트랑 백화점부터 진짜 하잖아요. 맞아요. 되게 못 먹어봤던 거 진짜 많았어요. 네, 여기가 더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이제 임장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만나요.